세계 각국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이태원의 세계 음식거리. 외국인 거주자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이 거리에 용산구 수화통역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. 언어, 청각장애인들의 민원과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이곳에 의미 있는 강의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. 교실 속 들뜬 모습이 역력한 사람들. 이들은 용산구가 운영하는 수화교실의 첫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수강생들입니다. 용산구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건청인들에게 수화를 교육하고 있는데요. 저희 수화통역사와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화통역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농아인들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화교실.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급 단어부터 필수 문장까지 낯선 언어라고만 여겼던 수화를 노래, 생활회화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. 학창시절부터 수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. 청각장애인들만이 쓰는 그 언어 한번 이해해보고 또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. 너무 좋아.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강사의 시범에 따라 난생 처음 수화를 하게 된 수강생들은 마음처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. 어려우는데 뭐 처음에는 다 어려울 거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면 되면 능히 그 수화를 또 능숙하게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수화를 배우자 하는 동기들은 처음에 다양합니다. 하지만 여기 와서 수화를 배우다 보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. 따뜻한 그들의 마음을 농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또 수화를 통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으로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. 단순한 의미 전달에서 나아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합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